오늘 현안질의 관련해서는 여야의 양당 간사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참 안타까운 게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돼서 오늘 안 하기로 한 것. 그래서 그걸 뒤집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의논을 해서 어떤 일치된 의견을 가져오고 국회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일방 처리하고 길이 표결하고 이런 행태는 누가 해온 것이며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협의하고 합의는 다릅니다. 협의는 각자의 의견을 도출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출석한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해야 된다 입장을 계속 고수했고 유상범 간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못한 거고요. 제 입장이나 태도가 지금 우리 법사위원들 특히 우리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다르다 이건 아닙니다.